우리 서당에서 배운 지 언니 3일. 허당께도 3일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우리도 우리의 그러를 뽐내러 가보지 않겠소? 요즘 백수서당이라는 큰 서당이 이름을 알린다던데 간판대로 갑시다! 갑시다! 어머, 저 촌동네에서 올라온 병강서당 종래길 아니요? 촌스럽다, 촌스럽다! 백수서당의 그를 뽐내러 간다고 어찌나 뻑이던지 우리도 붙들어 갑시다! 야, 가서 일어나! 그래! 부수러 가자! 이건 뭐라!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는 법도 모르지. 우리들이 이제 진정한 공부법을 말해줄 테니 기회를 때려봐라! 요즘 사람들은 황혼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말하지. 사람들은 줄곧 앞 사람들이 말한 것 가운데 공허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무익한 것만을 알 뿐이지. 성인의 수많은 말들은 모두 스스로 이해한 것이요. 그러니 글을 볼 때는 성인의 말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해. 그렇게 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옷 입고 밥 먹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만약 그런 것이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다면 단지 말에 그칠 뿐이야.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몇 마디 말들을 슬쩍 보고서는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공이 좋은 것만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소리내어 읽어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책은 소리내어 읽어 배우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네. 마치 정처럼 귀중하지. 소리내어 여러 번 읽으면 자연히 알게 되지. 종이에 써진 것을 생각하는 것도 끝내 내 것은 아니니 오직 소리내어 읽는 것을 귀중히 여길 뿐이야. 소리내어 읽으면 몸과 마음의 기가 자연히 합쳐져 팽창하고 발산해서 우와! 저절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지. 읽어나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깨닫지 못했던 것도 자연히 깨닫게 되고 이미 깨달은 것은 더욱 깊은 맛이 난다네. 손인에서 읽는 것이 익숙치 않다면 이런 깊은 맛은 알 수 없지. 읽고 나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나서 다시 읽으면 자연히 의미가 생긴다네. 읽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되 읽지 않으면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은 다만 공부를 익숙하게 해야 할 뿐이니 익숙하게 소리내어 읽고 익숙하게 보며 익숙하게 생각해야 하지. 성인의 책은 전적으로 소리내어 읽는 공부에 달려있어. 그러니 반드시 소리내어 읽고 익숙해져야 그 맛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귀여운 것들이 도전해오는구나. 깔깔깔. 그러나 공부는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네. 삶에 녹아들어야 하는 법이지. 들어보시게. 해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거늘. 깔깔깔. 알기는 하지만 미처 행하지 못했다면 알미 아직 얕은 것이지. 헌데 알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해보면 알미 더욱 밝아져서 예전에 알고만 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행하는 게 어렵다고? 해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거든. 도리는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것이야.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일생을 보내버리니 안타까운 일이지. 해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거든. 어찌 한번 대적해보려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것일까? 생각해보면 무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해보고자 생각했다면 철저하게 대적해보아야 해. 어중간하게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지. 잠깐!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라고. 낭송 주자 어류.